카카오는 경기 때마다 거의 69kg, 2kg 이 정도의 체중으로 나왔거든요. 네. 감량이 과했던 것은 절대 아니고요. 아, 개인적으로는 마사토가 포아카오를 선택했을 때 토너먼트 우승을 노린다고 얘기는 직접 합니다만 우승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토너먼트에서 제일 강자를 지명한다는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토너먼트는 포기하고 일단은 우승보다도 이 포아카오를 이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승보다 의미가 더 클 수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아주 선수 생명의 그 사활을 건 게 아닌가 이런 각오가 엿보였습니다. 네, 관중들이 열광하고 있고 오늘 최선을 다한 경기를 리벤지 매치에 중점을 두고 나왔다면은 네. 오늘 이 맞상대를 해주게 되는 포아카오 선수의 토너먼트 작전이 좀 많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긴다고 하더라도 힘겹게 다음 라운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겠는데요. 자, 1라운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로킹 마사토. 자, 역시 무에타이 스타일의 뻑. 찬우 선수의 디딧발을 차면서 넘어집니다. 네. 양 선수의 1차전 때 마사토를 괴롭혔던 게 바로 저 뽀아카오의 압착인데요. 자, 로킹 뽀아카오. 자, 어차피 안 맞히고 빠집니다. 마사토. 자, 미드킥 로킹으로 우승합니다. 원투. 자, 미드킥까지. 아, 마사토의 공세가 만만치가 않은데요. 네. 자, 하지만 역시 부드럽게 그 흐름을, 그 타이밍을 보고 있는 뽀아카오 선수예요. 네. 자, 이렇게 이어서 깔끔하죠. 김영현 선수가 이번에 배워와서 군사를 했던 콤비네이션인데. 네. 자, 라이트. 뽀아카오. 자, 엘보를 사용하지 말라고 이제 주의를 주고 있는데요. 네. 또 마디 좋습니다. 마사토. 자, 원투하고 있는데요. 마사토. 아, 하지만 마운터. 포아카오도 예전 포아카오와는 좀 다르죠? 네, 자, 랩트. 아, 펀치를 또 추격을 합니다. 자, 펀치 싸움에서 도망가는 선수에게 이렇게. 네. 포아카오. 아, 마사토도 클린치를 하죠. 이 토이로이마키가 보여줬던 클린치와 다른 것은 클린치를 한 다음에 빨리 공격을 합니다. 네, 아, 라이트 어퍼와 랩트 좋았습니다. 마사토. 자, 로킹. 다시 로킹. 자, 이번엔 막아냈고요. 마사토. 자, 짧은 펀치 안면에 허용을 했죠. 뽀아카오. 아, 라이트 어퍼 또 내줍니다. 자, 로킹. 뽀아카오. 자, 중심 싸움도 치열하고요. 클린치 싸움에서 자, 로킹! 네. 넘어뜨려 버립니다. 뽀아카오. 자, 이렇게 바디 하이킥! 자, 역시. 자, 로킹 내몸니다만 가방 위였고, 자, 네. 밀어놓고, 렉트 로킹! 아, 뽀아카오가 압박을 시작하는데요. 네. 자, 라이트 펀, 라이트 훅으로 우수합니다. 다시 한 번. 자, 마치 팔꿈치 공격을 보는 듯한 좁은 각도의 뽀아카오의 펀치가. 자, 원투 뒤로 나갑니다. 자, 다운 나가고 맞고 뽀아카오. 자, 원투 스트레이트를 맞고 기습 공격에 다운을 나갑니다. 자, 힘이 그 뒤로 가 있는 상태에서의 의미도 있거든요. 네, 자, 1라운드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마사토 좋습니다. 자, 라이트 좌우 펀치, 라이트 어퍼. 자,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뽀아카오. 아, 이번엔 뽀아카오가 치는데요. 자, 라이트 큰 것 하나 매겼고 다시 한번 추격합니다. 뽀아카오. 자, 이렇게는 페이스가. 아, 여기에서 공연입니다. 1라운드는 마사토의 라운드로 마무리가 되는군요. 아, 이 3라운드 경기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운. 이것도 실력차가 나지 않는 선수들끼리의 경기에서는 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다니가와 이벤트 프로듀서의 모습이 화면에 잠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야마모토 키드 노리오미 선수가 오늘 해설진에 현지에는 앉아 있군요. 네. 자, 마사토 선수 원투 기습 펀치. 아, 뽀아카오 선수가 잠시 방심을 했어요. 네. 지금 보시면 그 전까지 뽀아카오 선수가 큰 것은 안 맞았거든요. 분명히. 네. 레프트 이은 하이킥 커뮤니케이션까지. 아, 이 라이트였는데. 네. 아, 뽀아카오에게 펀치로 했다 오는 진짜 오랜만인데요. 자, 마사토는 더 힘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지금 보시면 다리가, 발차기가 들어 나갔다가
들어오기 거의 완전히 직전이어서 중심이 좀 떠있는 영향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자,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레프트 잽으로 만들어 공격했는데 여기는 마사토 라이터 포! 자, 롱킥 꽈까오. 자, 이제 공세를 펼치는 꽈까오 선수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과연 여기서는 어떤 이 양상이 펼쳐질지. 자, 니킥. 아, 아쿠아포시 3등의 마스터가 예리합니다. 아, 로키 좋습니다. 꽈까오. 아, 커넥치죠. 자, 원투로 무조건 다가오기 때문에요. 자, 로키, 꽈까오. 마사토의 선제 공격을 좀 피해내야 되겠는데요. 자, 로키. 자, 이거도 안면 또. 네. 자, 원투 또 스트리트 영상을 활용합니다. 역시 펀치 싸움에서는 마사토가 좀 앞서고 있는데요. 네. 자, 킥을 하려고 합니다만 더 빠른 펀치로 제압을 하는 마사토입니다. 자, 이렇게 끝나갔고. 자, 뒤로서서 끌어당긴 다음에 라이트, 아, 랩트 쪽으로 노려봤습니다. 자, 마사토도 왼쪽 다리에 데미지가 상당할 건데요. 네. 지금 힘만 나면 펀치로 들어가기 위해서 로키 방어보다는 계속 받아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너먼트 우승을 생각하고 로키 방어까지 생각했다가는 꽈까오의 페이스에 말려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네. 아, 거의 이 한 경기에 마사토는 목숨을 걸었네요. 자, 클린치로 밀어붙입니다. 로키오로 견뎌내주면서 이번에는 주먹 좀 잘 안 섞어지고 있는 꽈까오 선수인데. 네. 자, 랩트로 또 선제 공격. 자, 라이터 더 끝나갔고. 자, 프론트킥, 꽈까오. 자, 랩트까지 성공.